지열대를 이제 아, 얘기 방법 공군했어요. 저는 공군했습니다. 네. 아직 좀 지금 치료받으신 지 오래되셨나요? 거의 다 나았어요. 얼마나 군대는 지금 우산 7개월 정도 이제 막 하고 하셔서 생긴 예. 그러면은 이제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웬만한 수술 같은 것도 우리 운영을 가능한 상황인데 아,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제한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간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래야지 예. 근데 절정경 같은 경우에는 세동경 같은 경우는 계속 처음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해군병원에서만 진료 하다가 근데 분병원에서는 진료를 못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종수식 검사하고 싶으면 어차피 분병원에 지금 정해진 역량을 환자를 위해서 대학병원하고 협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잘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하신 지는 오래되셨습니다. 어제 입원했습니다. 일단 고정 쪽으로 하시고요. 네. 자, 피우십시오. 재활 수술 방법 입대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잘 치료받으시고 굉장히 안전하게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해로 해군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보는 거죠? 아, 지금 막 이제 들어가가지고 받고 세종대왕함에 배치되기 직전에 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 잘 꼭 잘 치료받으시고 피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오늘 서울로 가지고 큰 낙찰인데 그 예술사 중에 수술을 시켰다. 저도 공군 대위 있었는데 확실히 특전사시니까 피부가 다르시고 피부가 다르시네요. 잘해주십시오. 사장님인데 중에서 세종식 관계자는 정부 동화청사 토탈 방어하시는 게 원자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의 뭐 수는 이상하고 수영도 그래도 무대에 오지 않나요? 수영도 저를 다 못하고 있어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그거 느끼고 싶어요. 케이하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군 대위신자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도전병원이 한 중간 제가 25년이 지났어요. 네. 아, 거기 그만. 정신도 좀 부족하고 시선도 좀 너무 돼서 이해가 된다면 다 크게 지어졌습니다. 원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신병 중에 와서 지금 이미 좀 꽤 오래 계셨죠? 재벌 관계. 저 청주랍니다. 아, 청주. 아. 청주. 안녕하십니까. 국군대전병원 기획관리실장 권희영 중령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국군대전병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군대전병원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료의 핵심인 군병원은 국군의문사령부 이하에 각 군단을 지원하는 전방병원 6개와 후방병원 6개가 있으며 해군은 해양의료원과 포항병원, 공군은 항공우주의료원이 있습니다. 대전병원은 6개 후방병원 중 하나로서 충청 전지역에 대한 의무지원과 전방 및 수도병원으로부터 우선된 환자로 수용하고 전평시 국가위기상황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후방을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군 의료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의료이송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환자는 앰뷸런스로 이송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헬리콥터로 이송을 해야 되느냐, 헬리콥터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풍조가 풍부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카피 해온 프로토콜을 갖다 대해서 처음에 한글 세팅한 것 자체가 그 미 8군의 레드백팀인 더스톱팀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지금 미군 환자분을 대상으로만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사실 대부분은 한국 환자나 한국 민간인 환자분들이 80%를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다커 헬기 시스템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응급의료의 가장 큰 축인 핵심적인 항공응급의료이송 이 체계도 크게 한미동맹의 가장 큰 에비던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배우고 가져왔던 이 프로토콜에 그대로 근거합니다. 저희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미국 외과학회에서 나왔던 트라우마 프로토콜을 베이스로 해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미8군 의무사령관 저분은 이라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미8군 병원인 캠프 험프리스에 가면 저분 이름을 딴 브라이언 얼굴 메모리얼 하스피탈로 명령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퍼레이션 이라크 프리덤 때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브래프포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저같이 외과 의사인데 저분의 지도와 미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 2004년도 사진이지 않습니까? 2004년도. 전에 근무하던 기관에 그냥 땅바닥에 인도에다가 H자만 그려놓고 시작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의 응급 헬기, 소위 말하는 닥터 헬기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한국에서 제가 자칫을 시작을 못했고 아메리칸 프로토콜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축을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한반도에 이식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미군들하고 섭외해서 같이 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제가 창피한 건 제가 처음에 미군들하고 비행을 제가 하기 시작했을 때 2003년도에도 전체 비행 횟수의 40% 정도가 야간 비행이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영하는 닥터 헬기는 일몰 후에는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임병원, 제가 병원에서 센터장을 할 때 처음 시도했던 게 24시간 항공으로 시스템이었었는데 제가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소방 헬기로만 야간에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 프로토콜, 아메리칸 스탠다드 프로토콜은 이런 겁니다. 야간에 운영한 게 40%가 넘습니다. 밤에 사실 또 큰 환자, 대형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가장 의료가 취약한 순간도 항공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순간도 야간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야간에 기회가 나가는지. 야간에 응급의 헬기가 미국 헬기도 날아다니는데 한국에 닭대기는 그렇지 않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작동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0% 이상의 환자들은 한국 사람 매진을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서북 5개소 지역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적의 도발 이후로 서북 5개도서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도 저희가 가장 주 거점 타겟으로 잡고 있던 것은 경기도 서청도 연평도부터 시작해서 우도에 이르는 저희 창급 부대들이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연평도 저쪽 부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미군들이 매드맥 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한 것은 2010년도에 한나절 동안 연평도에서 얻어 터지고 있고 우리 해병대원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단 한 대의 의무 헬기도 뜨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의료진도 증폭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하여튼 이런 노력들을 2003년도에서 지금 대전병에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은 2003년도부터 내려오는 20년 이상의 레가시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미 국방성과 펜타곤에서 직접 퍼미션을 받은 그런 작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스톱 팀의 패치를 찰리 컴퍼니의 제너럴 소프트 에비에이션 브리게이드라는 캠 험프리스의 저 부대를 부대 마크를 이게 왜 부대 마크를 저희가 패치에 제 비행복에 붙이고 있는 게 그 이유고요. 미 국방성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에서도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에서도 한국의 주요 미국 대사를 통해서 리퍼트 대사입니다. 저는 리퍼트 대사는 미 해군 장교였습니다. 첩보장교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리스 대사이기까지 전임 주한미 대사님들께서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을 지원을 해주셨던 노력들이 바로 이래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단순히 6.25전쟁 때나 베트남 전쟁 때 같은 전시뿐만이 아니고 평화시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던 축을 미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고 미 대사들이 대사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원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퍼트 대사가 한국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던 하셨는데 또 BBC 스탠더스 오브 아메리칸 프리 얼라이언스는 가장 한미 동맹의 가장 큰 에비던스는 not on the politician's table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그 트라우마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한미 공조를 실천하고 있는 한미 양국군의 협업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신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단순한 연합훈련이라든가 어떤 전쟁 억지를 하는 능력이라는 프랙티컬한 영역을 떠나서 또 보면 우리 세대와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다음에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양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 전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노력을 해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접종을 많이 늘려서 저희가 한미 동맹을 구축하는 건 다음 세대에 저희가 전해줘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저희 위스트원들이 목숨을 걸고 완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크게 대두된 게 의료 문제였습니다. 군 의료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에서도 외상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김관진 장관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셔가지고 김관진 장관님 지휘하에 서북 5개도서에 대한 연공이 소방헬기에서 개방이 되었고 그 뒤로 서북 5개도서에 대한 저희가 신속정리 작전이 해군에서 그리고 해병대 부대를 비해서 창급 부대에서 계속 이루어졌고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항공의료와 해양의료 그리고 육상의료가 모두 만나서 통합된 민간군 시스템을 이루어야만 저희가 적의 도발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를 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평시에 계속 민간군 환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의료 지원을 육지에서와 해상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바로 선진국이라는 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한미동맹의 축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들이 계속 저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지금은 한국의 해양군식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파병되어 있는 그리고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저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미 공군의 협조 그리고 미 공군의 해외 앰뷸런스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배우면서 커나가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오늘 제5 공중기동전 공군에 있는 이 장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군 대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에 있는 팀의 공군 제5 기동 전단에는 그 저희가 보통 공중 급유기를 쓰고 있는 KC-330이 있는데 유사시에 에어 앰뷸런스를 전환할 수 있도록 미 공군에서 제가 많은 협조를 받아서 전력화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신 것처럼 민간군이 한 팀으로 이루어서 한미 동맹의 한 축에서 민간군 의료 협조 시스템을 이루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발전시켰던 의료 시스템은 역시 또 한미 동맹의 축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박성균 중령과 함께 태평양 남태평양 지역까지 파병을 갔었고요. 그럴 때 저희가 부상자가 발생할 때 이용하는 건 여기는 지금 미국의 C5 갤럭시를 이용한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파병 병력과 200만이 넘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대한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더라도 KC-330을 좀 더 세밀하게 전력화를 시켜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많은 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동맹은 굉장히 큰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서 특히 응급의료라든가 한국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퍼블릭 섹터, 그러니까 공공의료 섹터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군 의료기관으로서 저희는 이 치욕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평해전에서 전사한 저희 병원들이 잊지 않겠고요. 천안함에 대한 전면적 북한의 기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평도 포격사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나절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영평도 전체가 숙대밭이 돼가고 있는데 저도 군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피눈물이 나는 순간은 이때 단 한 대 응급 구조 헬기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참고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헬리콥터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드웨어 성장에 비추어 볼 때 하드웨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족함이 있지 않나 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저희가 대전병원에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의무사령관 휘하에 저희가 지휘하에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적의 도발의 공세가 높아지고 있는 서부 5개 도서 지역에 대해서 제재 통상적인 잡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대전병원 한평병원의 증원 방향뿐만이 아닌 저희가 그 서부 5개 도서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작전 계획은 저희가 잡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금 언론인분들도 계셔서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했으면서 저희가 150PT 이상으로 실제 터닝 비행을 하면서 레이더 섀도우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고난이도의 해상 기동 비행이 필요합니다. 이때 특화된 해군항공대 파일럿들이 서부 5조소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전병원은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직선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진영 포항에서 서부 5조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의료 자원들이 들어가는 바로 중간 위치에 있게 되고 여기서 저희가 급이나 다른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저희 병원에서 창고분들이 포워드 서지컬 팀들이 탑승해서 서부 5조소 들어가서 저희가 옥셀을 각오하는 심정으로 적의 도발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섬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 계획을 말씀드리고 여기 준에서 작계에 좀 더 많은 세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대전 국군병원에 계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장병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분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정치가 그걸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몇 분 뵀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국종 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잘 따라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장께서는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개선에 힘쓰셨죠. 제가 얼마 전에 윤한덕 이 박사님 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좀 늦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육종 원장께서 이 병원에 공무하신 거죠? 공무하실 생각을 갑자기 하셨습니까? 어쨌든 여기 오셔서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시는데 이런 열정과 이 경험을 다 받쳐주시려는 생각으로 오신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군이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나 이런 곳에서 군이나 어떤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런 열정이나 어떤 결기 같은 건 있죠. 그렇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해주는 것은 우리 군 장병들과 우리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의 몫입니다. 저희에게 정확한 할 일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같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저는 법적인 면에서 국가배상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에 노력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 의료 면에서도 이번 원장이 여기 오신 이후에 눈에 띄는 발전, 다음 단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바쁘신 정치일정 중에서도 여기까지 먼 걸음을 해주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과 그리고 국방위원장님, 존경하는 청취인들로서 사랑에 돌아오신 우리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여러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는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 어떤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는 다, 특히 남자분들은 다 한때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군인이 될 사람들을 자식으로 가지고 있던 어머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이 있어야지 국가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국가의 기틀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시는 저희가 2010년도처럼 적의 도발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께서는 그렇게 되면 뭐 확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공세적으로 저희가 대량의 보복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가장 안정적으로 사태를 안정화시키면서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군인들과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확전이나 아니면 다른 제2, 제3의 적의 도발로부터 저희가 어떤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군 의료를 강화하고 군 의무가 전면에 나서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큰 사안에 저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육종 원장님은 흰 가운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군복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말씀 좋은 말씀 저희도 100% 공감하는 말씀이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접종을 나와서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내 자리에 다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생각하고 제가 국방위원회만 18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있으면서 처음
시험의 의무와 관련돼서는 의무 헬기 갈 때 오사부하고 당시에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동의를 못 얻어서 육자적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격 진료를 가는데 군에서 원격 진료가 꼭 필요하고 그런 반면에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원격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갈 필요 있었거든요. 또한 쭉 지켜본 바로는 지금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원장님과 이제 원장님이 지금 많이 아까도 오시기 전에 얘기하셨는데 의무 후송 체계 그리고 대량 전 사상자 발생 이러한 경우에 따른 체계나 작전 계획이 앞으로도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 반영해야 될 것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인력 보충하는 것 특히 그 부위관들 자원이 워낙 지금 그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도 일부 군인들에 대한 장비 수당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사회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해 못해도 이제 간호 장교들한테 대한 수당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동안 5만 원입니다. 월. 그래서 올해 올려드리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여튼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비대위원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듣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의 일기까지 변하는 동안에 처음 들었습니다. 아, 진짜 죄송하긴 합니다. 사실 뭐 일부러 게을른 건 아닌데 이 자원대가 군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괜히 이렇게 다가서는 거 아닌가 그런 자격지심에 좀 했는데 오늘 저 오늘 방문하고 여기에 좀 많이 관심 갖고 좀 투자도 많이 했는데 특히 여기 자원대가 육군 장병들 보급 교육하는 시설들이 직접해 있는 곳인데 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여기에 거주하는 우리 군인 가족들이 굉장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계산 좀 해주시면 제가 엎드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군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패를 끼쳤는데요. 저희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